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의 주제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저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되었을 때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며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장애적 요소를 인정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가에 서문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기셨던 이상근 목회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신구약 주의서를 써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 시작은 발에 박힌 철사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1993년 평생 아프던 발이 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1, 2주간 요양하면 안정되는데 이때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던 대구 동산병원 박영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원장은 정밀 조사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발뼈에 1.5cm 굵기의 철사가 나왔습니다. 이 철사는 15세 이전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 맨발로 뛰어다닐 때 발뼈에 들어가게 되었고, 뼈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와 분비물이 생겨 그 철사를 감싸 부골이 되어 그 부골 때문에 평생 아파 고생했는데, 이 사실을 안 것은 74세 때였습니다. 그러니 60여 년이나 그 철사가 몸에 고통과 아픔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아플 때마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발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 수십 권의 책을 집필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질병과 장애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당사자를 성숙해 했습니다. 성 바울은 강렬한 광채로 눈이 멀었다가 회복되었지만 조금만 피곤하면 가시가 눈을 찌르는 아픔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얼굴을 들어 주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고통이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했는데 이때 주께서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줄을 알미니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 이면엔 많은 위로와 격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